일단 민호 형은 묵직한 보이스가 굉장히 포인트고요.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. 네, 가사가 그 곡을 더 이렇게 잘 설명해줘요. 오히려 민호 형 랩이 들어가면. 그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? 근데 하나씩 다 들어봐야지 이제 듣다 보면 아 저런 거였구나라고 딱 인정할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알아챌 수 있고. 랩이요? 랩. 아 이거는 센치도 좋아요. 베비. 아 저기 베비. 침대 위에 표류 왜 쓰는 SOS 뭐해다가 보낸 톡방에 셀수 없네. 근데 저렇게 길게 있는 니가 더 멋있는데?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끼어드는 거 좋아해가지고. 방금 첫 번째 거 뭐라 그런 거 바로? Help me. 다시 한 번만 해봐요. 이거요. 침대 위에 표류 왜 쓰는 SOS Help me. 엄청. 아니 승우씨 여기다 띠띠빵빵 한 번만 넣어줘. 침대 위에 표류 왜 쓰는 SOS 띠띠. 민호의 역할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네요. 알겠습니다. 박수 한번. 감사합니다. 자, 진짜 오늘은 민호의 무대를 좀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에 들으실 곡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.